1학년 친구들, 안녕하세요. 재미있는 한글 배우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선 그리기 마지막 시간인데요.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보고,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선을 자유롭게 그려보도록 할게요. 동그라미와 자유선 그리기. 자, 큰 네모가 두칸 있죠? 위쪽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볼 거예요. 큰 것도 그리고 작은 것도 그리고 동그라미로 꽉 채워볼게요. 먼저 큰 거부터 그릴게요. 하나 더 그릴까요?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보다 조금 작은 걸 그릴게요. 자, 그 다음 조금 더 작은 걸 그려볼까요? 동그라미를 그리되 이미 그린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. 자, 이쪽에도. 그다음에 좀더 작은 걸 그려볼게요. 다음, 더 작은 거. 자, 그 다음 또 작은 거. 빈 틈에 동그라미를 가득 그려보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남은 틈에도 더 그려볼까요? 자, 이렇게 동그라미로 꽉찬 네모가 만들어졌네요. 자, 그 다음은 그 아래쪽에 있는 자유선 그리기를 해볼게요. 자유선은 자유선이란 이름의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려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도 안 그려봤던 자, 이런 선도 한번 그려보고 스프링 선. 다음, 뚝뚝 끊어지는 선. 자, 번갯불이 번쩍하는 선도 그려볼까요? 그리고, 이번에는 회오리 바람 선. 그 다음, 지렁이 같은 선. 자, 그 다음, 비가 오는 것 같은 선도 그어볼까요?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, 자, 미로 같은 선도 한번 그어볼게요. 자, 다 됐어요.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선을 마음대로 한번 그려봤어요. 자, 오늘 동그라미와 자유로운 선, 그어봤는데요. 여러분도 동그라미 예쁘게 한번 그려보고,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신나게 한번 그어보세요.